만나면 좋은 친구 MBC. 백말씀을 하라. 백말씀을 드. 백말씀을 내야. 아유, 여름이라 몸에 관리해야만 하려고 했더니 힘들어 힘들어. 아 힘들어. 손 한 번만 보여주세요. 손이요? 손을 왜? 금손 테스트 하러 가요. 금손 테스트? 갑자기? 모름지기 금손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법이죠. 간절히 바라고 노력하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서 금손이 필요한 시점. 선조들의 지혜가 가득 담긴 한지공예도, 이국적이면서 고급스런 라탄공예도 마음만 먹으면 섭렵할 수 있으니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시원한 여름을 제안합니다. 금손 테스트를 위한 첫 번째 여정은 선조들의 생활 필수품이었던 한지공예입니다. 당나무에서 나온 한지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 이 한지를 여러 겹 붙여 만드는 한지공예품은 시간이 지나고 손때가 묻을수록 더욱 멋스러워지는 매력을 지니고 있죠. 그런데 이토록 아름답고 예술적인 한지공예에 과연 양성화 리포터 도전할 수 있을까요? 아하, 이곳에 오면 금손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왔건만. 부채질을 열심히 하는 그대가 금손인가 손을 한번 봅시다. 금손을 만날 수 있다고 왔는데 여기 어떤 곳이에요? 뭐하는 곳이에요 여기? 여기는 한지공예를 만들고 지도하는 곳입니다. 한지공예의 명장이다. 짜자! 이게 지금 명장이라고 좀 벌써. 오, 상을 받으셨네. 명장을 받으셨네. 근데 한지공예에 대해 많은 분들 모르실 수 있어서. 우리나라 종이면서 대표하는 종이면서 한지를 남녀노소, 이주 여성, 장애인까지 누구나 손쉽게 만들어서 우리 생활공예를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만들면서 성취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좀 한지공예 도전해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부채질을 저한테 해주신 거 보니까 이거네. 네네. 야, 여름날에 진짜 부채만큼 시원한 게 없지. 부채 만들기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전하러 가시죠. 갑시다. 네. 가자. 아, 부채 만들러 가자. 시원하게. 와, 한지가 엄청 많네요. 많죠. 네. 여기 부채 한지 선에다가 붙이 한지를 우리 양성한 리포터님이 네. 예쁜 걸로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나만의 부채가 될 수 있는 거. 오, 좋아 좋아. 그러면은 보자 보자 색깔을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화려하고 멋진 걸 좋아하기 때문에 화려한 색깔로 이 색깔로. 야, 좋지 않습니까? 처음입니다 이런 부채를. 개성이 넘치야 되는 겁니다. 네네네. 환영합니다. 요걸로 만들어 보자. 요걸로 가자 가자 가자. 네네. 동글 납작한 단선 부채 도전. 원하는 모양의 틀을 고른 다음에 부채선의 모양대로 한지를 자르는 게 첫 번째 과정인데요. 어때요, 성화 씨? 재능이 좀 보이나요? 와, 이게 대고 자르는 게 오히려 쉽지 않네. 생각보다. 잘릴까 봐 그러신 거죠? 생각보다 네. 이게 잠깐만, 다 안 잘린 것 같은데. 그래, 하나도 안 잘렸네. 하나도 안 잘렸어. 봐봐, 하나도 안 잘렸잖아. 이게 안 잘려. 금손이 어디 쉽게 되나요? 분발하세요.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난 한지는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는 부채 만들기의 제격. 잘 만든 부채 하나면 에어컨도 선풍기도 부럽지 않고요. 대를 물려 사용해도 될 만큼 견고하면서 예술적인 완성도 또한 높습니다. 이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가장 간단하고 가장 멋지게 만드신 우리 리포터님 대단하십니다. 창의력이 남다르십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개인의 취향대로 마음껏 만들 수 있는 그 달란트가 있으니까 한지가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한지의 매력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한지공예 꼭 하러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금손 여정, 여름에 더욱 각광받는 라탄의 세계로 갑니다. 야작과의 동굴 식물 줄기로 만드는 라탄 공예품은 자연 소재가 안겨주는 편안함이 매력적이고요.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 또한 일품입니다.
내 왕의 부채를 만들고 온 사람이요.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손을 찾으러 왔는데. 여기는 이제 라탄 공예랑 레진 공예를 주로 수업하는 공방이고요. 수업을 통해서 감성적 느낌과 창작성을 찾아가는 놀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멘트를 잘 외웠소이다.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배웠었군. 좋아, 좋기 좋아. 라탄 공예로 만든 제품들 같은 경우에 여름철에 더 각광받잖아요. 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라탄 같은 경우에는 자연물이다 보니까 백이라도 들고 다니시면 되게 시원한 느낌이 맞아. 들고요. 라탄 리스만으로도 네. 인테리어에 그냥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뭐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라탄 공예인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어려워 보이거든요. 네. 제가 할 수 있나요? 오늘 하시는 거나 오늘 이렇게 라탄 리스 같은 경우에는 네. 초보자분들도 잠깐 10분만 배우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소품입니다. 아, 좋아. 제대로 또 금손으로 빛날 수 있는 기회에 부채 이어서 이번에 라탄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쪽인가요? 가시죠. 네. 뭐 왔네요 이게. 아 이제 라탄 리스를 만들고 네. 자개를 이제 연결할 건데요. 네. 이제 라탄은 재료가 나무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저희가 건조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부러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제가 이렇게 물을 적셔놨어요. 충분히 물을 적신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만이 부러지지 않거든요. 만져보시면 네. 물기가 좀 있을 거예요. 말랑말랑하네요. 네, 먼저 이 하나를 가지고 네. 이렇게 양쪽에다가 네 양쪽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잡고 쭉 이렇게 밀어넣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손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구멍 하나에 여기 보시면 구멍이 보이시죠? 구멍 하나에 두 개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연결을 했고 또 하나를 조금 빼시고 다시 또 이렇게 해서 하나의 구멍에 이렇게 두 줄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한번 끼워보시겠어요? 이게 즐거움이 있구나, 이게. 나름대로. 신혼부부 같으신 분들이나 결혼하신 분들은 네. 라탄 스탠드라고 있는데요. 스탠드를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예쁜 스탠드 만들, 스탠드 만들어 가지고 네. 큰 방에 딱 해가지고. 그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남성분들 혹시라도 사모님께 잘못한 일이 있으시다면 라탄 공예 만드셔가지고 공예품 한번 집에 선물하시면 사모님이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잘못만 하실 겁니까? 선물을 한번 하셔야죠.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게요. 정성껏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선물하기에도 라탄만 한 게 없겠는데요. 나무에서 얻은 환심과 물만 있으면 만드는 친환경 소재라는 점도 좋고요. 인테리어 소품에서 가방, 가구까지 다양한 쓰임의 제품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한 바퀴 돌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이게 1번이에요. 네. 2번, 3번. 네. 그럼 1번을 2번과 3번 있으면 3번 바로 옆에다가 넣어주실 거예요. 다시. 오. 여기서 주의사항은 네. 저희가 두 개가 이렇게 예쁘게 가게 보여야 되는데 빨리 하신다고 이걸 잡고 얘를 이렇게 넣어버리면 얘가 꼬여요. 그쵸, 꽈배기처럼 이렇게 되지 않고 바로 옆에 U자로 되게 예쁘게 보면서 꽂아주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근데 그냥 하시면 조금 들어가기 힘드니까 세 개를 이렇게 조금 제끼시면 구멍이 커져요. 네. 아, 이건 또 약간 살짝 어렵네. 또 이렇게 단순 노동한다는 게 자체가 네. 사실 그냥 노동만 하려고 한다고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재미를 좀 느껴봐야 되거든요. 네. 온 김에 그 라탄 공예를 전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예로 이행시 가능하시겠습니까? 공예로 이행시 가능하시겠습니까? 공예로? 네, 공예. 공을 열심히 차고 있는 저희 아이가 있습니다. 아 갑자기 지금 네. 생각이 뭔가 약간 계산이 나오신 것 같은데 예 얘를 갖추고 안 되겠네요. 안 되나? 아 제가 갑자기 안 되겠다고요? 저는 안 되겠고 리포터님이 한번 이행실을 가시는 건 아 이행실이요? 네. 저 어떤 걸 해드릴까요? 공예로 똑같이 한번 가볼까요? 공예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공 네. 공등탑이 무너졌다는 얘기 들으시기 있습니까?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대답을 안 된다고 하면 돼요. 아, 대답을 뭐라고 해야 돼? 아, 이행시대 대답하시고. 아, 그러구나. 죄송합니다. 아, 무슨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공등탑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예.
오늘 제가 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대답을 하셔가지고 이해하셔가지고 아, 네. 이해하셔가지고 아~ 제가 궁둥탑이 무너지지 않게 완벽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라탄 리스는 완성됐고요. 이제 리스의 자개를 연결해서 시원하고 청량한 여름 분위기를 한껏 내볼 텐데요. 그 어떤 소재가 와도 찰떡궁합으로 어우러지는 게 라탄의 장점이랍니다. 이국적인 느낌,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라탄 자개 모빌이 드디어 완성됐는데요. 여름 인테리어 소품으로 제격입니다. 아 이번에 선생님과 함께 네. 합작품을 저희가 아, 네. 만들어봤습니다. 네. 야, 완벽해. 오, 뿌듯하네요. 네. 한 하루나 내일쯤 돼서 이게 바짝 말랐을 때 바니쉬나 라카 마감으로 한번 뿌려주시면 곰팡이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 네. 나무라서 곰팡이 쓸 수가 있구나. 그건 꼭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제가 만들어봤는데 저는 금손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금손들과 함께면 누구든 금손에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금손에 도전하실 것 같습니다. 금손. 아, 도전하십니다. 메카 부산의 낮과 밤 함께 즐겨 보시죠. 나니 so pretty, right? 와, 좋다. 여름입니다. 대건 씨. 여름 my favorite. 땅땅땅땅. 어디서? 이 노래 있거든요. 와, 여름이다. 하는 노래. 여름이다. 아, 그러니까 와, 여름 하면 또 물놀이잖아요. 특히나 우리 부산은 또 바다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광안리에 왔습니다. 와.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광안리 요새 참 핫하죠. 사전 미팅 때 네. 태건 씨가 수많은 운동 중에서 해양 레저를 특히나 좋아한다고. 네, 너무 좋아요. 왜요? 왜? 왜? 아, 여름이 더워서 그냥 수영하고 시원해. SUP도 재밌고 그냥 배 타고 바람 받고 너무 좋아요. 좀 추천을 해준다면 여기서 뭘 하면 될까요? 아, 광안리 유명한 것을 SUP. SUP. Yes.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본 SUP. 보드 위에 서서 노를 저어 나아가는 해양 레저인데요. 그 SUP의 메카가 바로 광안리입니다. 아니, 카페 중에 SUP 타시는 분들인 것 같거든요. 광안리 바다에서 특히나 많이 타신 이유가 있나요? 앞에 강한대교, 천혜전의 강한대교 있고 아치형으로 밀락동과 뒤에 항령산, 그다음에 옆에 산비치가 아치형으로 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와 바람이 제일 잔잔한 곳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나 누구나 쉽게 언제든 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광안리로 다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SUP 재밌게 타면 어떻게 추천해요? 재밌게 타는 방법? 그냥 타도 되고요. 일단 내가 휴대폰을 가지고 탈 수 있어요. 멀리 나가서 사진을 같이 찍으면서 탈 수도 있고 파도가 있으면 파도를 서핑처럼 파도를 같이 탈 수도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 예. 방법이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직접 도전해봤습니다. 입수 전 사전 교육은 기본이죠. 래시가드 입고 반바지 입었거든요. 이렇게 네. 입어도 상관없어요? 네, 패들보드는 그냥 모래 젖을 수 있는 복장이면 누구든지 다 이용이 가능하세요. 아, 반팔 반바지도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바다에 빠지잖아요. 네. 생각보다 멀리 갔다. 네. 그럼 어떡해요? 일단은 저희 라이프가드들이 해변에 항상 상주를 하고 있고요. 네.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 뒤를 바라보기 위해서 네. 이제 자세로 보면 소금장이랑 비슷하죠? 네. 물 위에 잘 뜨기 위해서 당기면서 가슴 걸칩니다. 그리고 양손 쭉쭉 뻗어서 상반신을 붙여주세요. 네. 좋아요. 이제 파도로 나가 봅시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탔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오늘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니 결국 나니, 나니. 5초 성공. 아, 저는 이걸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이때 옆에서 시원하게 SUP를 즐기는 태건 씨. 게다가 신기술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가능한 건가요?
알고 보니까요 SUP에서 요가하는 동작이었다고 합니다. 언니 심하네요. 멋있어요. 와 근데 진짜 뷰가 너무 좋네요. 역시 방할리는 이만 아니겠습니까? 그죠? 야 근데 확실히 360도 파노라마로 뻥 뚫려 있으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혼자 노적고 즐기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꼭 외로울까봐 자꾸 물이나 뿌려대고 난 할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중간에서 사랑받고 있는 그때 제가 방법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냅다 누워버리면 됩니다. 너무 좋아요. 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방아리 해수욕장. 여러분 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 여유를 즐기기에는 SUP만한 게 없어요. 보셨죠? 안방처럼 누워있는 거 이런 것도 이 SUP의 맛이니까 어떻게 그렇지? 광안리 사니까 자주 수영하고 레이저도 많이 하고 태연이 다음에는 네. 그거 머리로 일어나는 거 한번 보여줘요. 예. 다음에는 한번 잊혀보자. 오케이. 진짜 재밌을 거야. 나니 준비 잘해요. Get ready for jetboat. 나니 지금은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무서워. 광안리 오면 이 제트보트를 한번 타봐야 하거든요. 다 같이 소리 질러. 바다 위에 떠리기가 서브. 아 시작 좋아요. 사뿐하게 달려주시는데. 잠시만요. 이게 속도가 왜 이렇죠? 어머, 여러분 얼굴 죄송합니다. 그야말로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질주! 시속 80km로 쾌속 질주가 이어지다가 540도 코너링! 진짜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재밌거든요. 저기 앞에 펼쳐진 광안대교 보이시죠? 어느 순간 바로 눈앞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표정에서 짜릿함 보이실까요? 자, 3, 2, 1 입수! 아우, 점점 변해가는 태건 씨 표정 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자,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마지막 피날레는 그대로 또 입수! 아우. 진짜 제 인생 최고 짜릿한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센 제트보트는 제가 처음 타보는데요. 여러분 제발 타보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물놀이는 어디? 광안리 제트보트! 이제 집에 가면 됩니까? 집에 말고 우리 그냥 시원한 거 먹을래? 아니면 커피 먹을래? 시원한 거 먹을래? 어떤 거 시원한 거 시원한 거 시원 먹어! 제가 겨울에 여기에 팥죽을 먹으러 왔었거든요. 아 진짜?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 오늘은 빙수를 먹으러. 근데 보세요 여러분. 와 인테리어 어때요? 너무 신기해요. 정거 아니 소나무 what is it? 대나무 많고 오. 오케이 그럼 들어가 봅시죠. 여러분 여름엔 뭐다? 시원한 빙수죠. 그런데 그냥 빙수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태근 씨 여기에는 다른 게 없어요. 막 젤리나 떡이나 이런 거를 넣어서 기교를 부리지 않았거든요. 이거 완전 심플해요. 심플. 소 심플. 팥만 들어갔어. 여러분 또 1빙수 아니겠습니까? 나눠 먹지 말고 하나씩 드세요. 그렇죠. 이거 뭐예요? 녹색 하는 거? 녹차. 녹차? 녹차도 있어? 네. 오케이. 너무 맛있어. 달달. 와와와. 너무 시리네. 너무 그냥 나오죠. It's very cold. 완전 너무 시원해요. 근데 왜 팥만 들어가는지 알 것 같아요. 팥만 있는데 다 했어요. 팥이 다 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부드럽고 그렇다고 막 과한 당 뭐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담백하면서도 입에서 싹 녹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건강하고 시원해요. 그리고 여기 집에서 먹으면 우리 정글에서 먹어요. 하지만 뱀 있어요? 뱀 나오면 뱀 나오면 잘 잡아줄게요. 그대로 잡아다가 바로 그냥 이렇게 재밌기도 재밌고 약간 이국적이기도 하면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시원해요. 눈이 시원해. 그쵸? 맛의 분위기를 더한 여름 맛집이었습니다.
정현 씨, 네. 또 우리 부산 하면은 야경이잖아요. 네. 지금 해가 딱 지고 있는데 혹시 바다 위에 둥둥 이렇게 떠 있는 상태로 야경을 구경을 해본 적 있어요? 해본 적이 있는데 할 때마다 재밌어요. 할 때마다 재밌어요? Yes. 아,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바다 위의 풍경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오케이. 자, 그러면 타러 갑시다. Let's go. Right on the boat.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캡틴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아, 캡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아니 요트가 기가 막히네요. 여러 가지 배들도 규모가 다 커졌고요. 그래서 아주 마켓도 전국적으로 마켓이 많이 커졌고요. 예, 뭐 불과 4, 5년 전만 해도 거의 뭐 이런 요트들이 없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요트들이 두세 명 태우고 가는 게 뭐 불과 그게 우와, 다였죠. 비싸지 않아요? 이런. 아, 요즘 비싸지 않습니다. 초창기 시작할 때에는 네. 손님들도 워낙 수도 작았고 요트도 적게 태워나가기 때문에 그게 그때는 굉장히 좀 비쌌었거든요. 오. 요즘에는 마켓 자체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금액대가 많이 떨어졌죠. 아, 진짜요? 예, 아주 경쟁력 있게 이거 타실 수 있습니다. 접근성이 너무 좋네요. 예, 맞습니다. 아, 예. 야경을 즐길 땐 요트만한 게 없죠, 또. 찬란한 건물 불빛과 아름다운 바다가 만들어낸 부산의 밤풍경.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데요. 와, 진짜 뒤쪽에 광안대교가 쫙 펼쳐지는 게 지금 멋있죠, 여러분? 이게 다 요트고 다 불빛입니다. 여기가 바로 어디라고요? 부산! 그리고 생각보다 요트가 엄청 굴렁굴렁굴렁해가지고 네. 오히려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낭만 가득한 밤바다를 배경으로 추억을 남기는 사람들 너무 좋습니다. 아니 근데 다 친구들이에요? 저희 대학 동기예요. 대학? 아, 아 대학 동기예요? 동갑에. 너 고등학생이 좋아해. 아 여자들이 어떤 해변에서 보는 것보다 바다에서 보니까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좋은 추억이 됐어요? 너무 잊지 못할 추억 될 것 같고요. 부산에서 맨날 보던 풍경인데 오늘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머, 친구들 함께해서? 네. 어머, 웬일이야. 진짜.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밤에 좀 다른 분위기, 좀 매력적이다. 그리고 반짝반짝 다리도 보고. 너무 시원해요. 여기 진짜 좋아요.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놀는데 하루 종일 놀았어요. 이때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해주듯 빵빵 터지는 아름다운 불꽃들. 여름에는 어디다? 부산입니다, 여러분. 놀아와, 부산이야. 요즘 더위에 장마에 입맛 없다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바로 밥심. 제일 중요한 게 한국인한테는 밥심 아닐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밥 메뉴를. 어떤 밥 메뉴가 있을지 함께 러브데이. 와, 보이세요? 뭐요? 좀 아는 작품인 것 같은데요? 안녕! 와, 너무 좋다! 와, 이 건물부터가 그냥 관광지 같은데요? 오! 안녕하세요. 버거 단품 들어가서 이렇게 많은 버거 중에 제가 먹고 싶은 걸 하나 선택합니다. 저는 베이컨을 추가할게요. 피디님,
역시 카드는 다른 사람 카드. 알곰버거하고 머시룸버거입니다. 근데 이 빵이 뭔가 좀 심상치 않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 뭔가 맛있어 보이는데 그건 제 기분 탓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85% 자체가 쌀가루입니다. 국내산. 쌀가루요? 예. 밀가루 아니고 쌀가루? 네, 쌀로 만든 겁니다. 빵을 어떻게 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아, 지금 국내에 이렇게 쌀로 만든 빵들이 좀 있는데 햄버거로 만드는 거는 저희가 국내 처음입니다. 국내 최초? 예. 버거. 예, 예. 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일반 패티인가요? 아닙니다. 이것도 100% 국내산 한우입니다. 한우? 네네. 100% 한우? 네네. 남은 거 있어요, 사장님? 아, 남으니까 하겠죠. 나중에 이게 많이 버는 것보다는 계량을 많이 팔아서 임원을 많이 넘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죠. 네네. 제가 젊었을 때부터 먹는 음식에 관심이 좀 많았어요. 저도 이제 햄버거를 좀 좋아해서 이렇게 많이 먹어봤는데 쌀빵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있었어요. 네, 사장님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직접 만들고요. 살짝 더 알려주실 순 없나요? 그건 알려드릴까요? 비밀인가요? 예,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쌀로 만든 거라서 뭔가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맞나요? 아, 건강에도 물론 좋겠지만 배가 안 고픕니다. 아, 쌀로 만들어서 든든하다. 예, 예, 예. 이게 배가 안 고픕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장점이 있죠.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성공을 해서 오픈을 시킨 거죠. 그러면 직접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네. 연구하시고 개발하시나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도 맛을 볼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햄버거 빵은 없습니다. 전국 유일? 예, 예. 저희가 처음입니다. 다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아마. 제 얼굴만 한 햄버거가 나왔어요. 와, 햄버거가 더 크긴 하죠? 너무 맛있겠지 않아요? 너무 두꺼운 거 아니에요? 너무 맛있겠어. 기대됩니다, 정말. 와, 보이세요? 너무 꽉 차 있어요, 진짜. 속까지. 먹어볼게요. 미쳤다. 씹자마자 이 고기의 풍미가 확 그 불맛? 그 연기랑 그 불맛이 엄청 가득 차요. 그리고 이 빵도 위에가 좀 바삭해요. 그리고 부드럽고 완전 맛있어요. 딱 한 끼 식사용으로 정말 든든하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부룩한 거 없이. 안에 이 소스들도 다 직접 만드신다고 하셨거든요. 너무 조화가 잘 돼서 진짜 잘 어울려요. 관절곳 구경하시면 좀 오래 걸어야 되잖아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구경을 오래 하셔야 되는데 딱 구경하기 전에 여기 와서 이 쌀가루로 만든 햄버거 하나 딱 드시면 진짜 든든하게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쌀! 근데 진짜 맛있어. 그냥 들리세요? 입속에 지금 튀김기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바삭해요. 입에서 지금 가지고 놀아요, 저는. 입에서 튀겨지는 것 같아요. 바삭바삭. CF 아닙니다. 완전 맛있어. 좀 깔끔한 거 보세요. 혼자 웃고 있는 거 아니 아니 그 다 들어갈 줄 몰랐거든. 예쁘다.
목걸이야? 커피 모양. 와, 되게 분위기 있어요. 약간 갤러리에 온 것 같은 느낌? 시그니처가 솔티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시그니처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는 바다가 보이는 갤러리네요. 바다까지 즐기고 사진도 그림도 즐기고. 오, 여기는 진짜 갤러리예요. 어때요? 누가 더 예뻐요? 우와, 엄청 크다. 뭐야? 아니, 그림이 아닌데요? 철망이 엄청 막 겹겹이 쌓여 있어요. 저는 멀리서 봤을 땐 그림인 줄 알았거든요. 와, 어떻게 이렇게 하지? 오, 여기는 제가 누구 작품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앤디 워홀 작품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찐이라고 합니다. 진품. 이게 커피랑 크림이랑 그리고 소금, 이 삼중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노래랑 이렇게 같이 들으니까 그런 전시회 이런 거를 보러 온 것 같은 기분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올 때도 막 미로처럼 구석구석 이렇게 찾아서 제가 여기를 앉았는데 이 가는 곳곳마다 또 그림도 막 걸려 있어서 이 보는 재미도 너무 좋더라고요. 맛있는 음료까지 먹으면서도 전시까지 그림까지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거의 일석삼조가 아닐까요? 너무 좋은데요? 분위기 있고. 창문 틀이 액자 같아요. 근데 앞에는 또 푸릇푸릇한 자연들이 있으니까 뭔가 큰 그림, 자연을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분위기가 여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 되게 뭔가 좀 느낌 있지 않아요? 바다를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이 뒤를 보시면 먹구름이 정말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 변덕스러운 이런 날씨에 정말 힐링 그리고 좋은 거 구경 많이 많이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 희진이가 추천하는 단골 곳에 와서 찐 여행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퀴 찐 여행을 함께 즐겨주세요. 안녕! 너무 좋은데요? 분위기 있고. 오늘의 메뉴는? 여름 보양식 국가대표는 당근 나야나.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발라먹는 삼계탕 한 뚝배기 하실래요? 흥. 색깔 없이 덤비지 마라. 핫한 대세는 묵은지 닭볶음탕이지. 아, 가자! 푸드 데스매치 1라운드. 요리에 숨겨진 비법부터 밝혀라. 자, 그럼 삼계탕 맛집 비법부터 만나볼까?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40년 동안 닭치고 닭만 만져왔다. 여름철 원기 회복 책임지는 장인. 닭들아, 이분을 따르라! 지금 삼계탕 끓이고 있어요. 황기, 닭발,
마늘, 향기 그렇게 들어갔어요. 기력 회복을 위해 귀한 약재들을 모셨다. 당귀와 대추를 비롯한 귀한 재료가 닭들과 한 대로 어우러지게 만드시니 깊고 진한 육수는 맛의 베이스. 이래서 삼계탕이 삼복도위 으뜸 보양식 넘버원이라고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집 비법 꾸지뽕 액기스입니다. 뽕뽕뽕뽕뽕뽕뽕 꾸지뽕. 신선들이 먹던 꾸지뽕 진액과 삼계탕이 만나면 게임 끝.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말이야. 육수를 걸른 다음에 이 맛을 내는 꾸지뽕이 액기스가 들어가요. 꾸지뽕이 자체에서 나는 그 단맛이 있기 때문에 맛도 다르고 잡내를 없애줘요. 첫째, 감칠맛도 나고 네, 드셔보시면 알 거예요. 그럼요. 알다마다요. 아니, 빨리 만들어주세요. 저 배고파서 현기증 난다고요. 닭을 처음에 들어왔을 때 날개를 떼고 똥꼬 띄고 다음에 이제 대추가 들어가고 녹두가 들어가고 찹쌀이 들어가고 마늘이 들어가서 여기까지가 완성이에요. 그럼 이제 양반다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약이 되겠다는 닭들의 겸허한 자세가 준비되면 닭과 꾸지뽕과의 즉석 만남을 성사시켜 보는데요. 꾸지뽕 액기스 보셔요. 참 기가 막히죠? 잡숨으시면 더 기가 막힐 거예요. 꾸지뽕 진액 콸콸 넣어 보글보글 닭을 삶아주면 와, 냄새부터 쓰러집니다. 장사한 지는 한 40년 됐는데 꾸지뽕이 요리한 것은 한 20년 됐어요. 원래 꾸지뽕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날 우리 집 애기 아빠가 꾸지뽕 잎, 줄기, 뿌리, 열매 이런 걸 가져오셔가지고 닭을 삶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삶아드렸더니 맛있다고 하시길래 그게 계기가 됐어요. 삼계탕에 파와 고추로 활용 점정을 찍어주면 완성! 영양 꽉 찬 속살 보니 이보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보양식이 있을까? 안 그래인 참? 자만은 금지야. 공기 좋고 산세 좋은 곳에 비장의 보양식 대령이요. 네, 사장님, 묵은지 닭볶음 하나 주세요. 네, 어디 가세요? 저희 집만의 비법 가지러 가는 중이에요. 따라오세요. 묵은지 닭볶음탕 비법 궁금하지? 이게 뭐예요? 저희 집만의 비법 묵은지예요. 오호, 한국 식탁의 절대 강자, 은지 중에 최고 묵은지. 나를 따르라. 묵은지도 그냥 묵은지가 아니라고. 저희 이거 작년 김장 김치예요. 김치가 오래됐다고 해서 오래 묵었다고 해서 맛있진 않거든요. 김치에 살아있는 유산균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그걸 맞춰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 그런데 김치를 씻어주네? 김치를 씻는 이유는 닭볶음탕하고 김치하고 만났을 때 김치찌개 같은 맛이 나지 않고 닭볶음탕 본연의 맛과 김치의 맛을 같이 살리기 위해서예요. 아, 그렇게 기쁜 뜻이. 믿고 따라갑니다. 저거 봐. 모든 재료는 큼직하게 써는 게 국룰이지. 저희가 직접 배추를 농사지어서 쓰는데 좋은 모종을 사용해서 비옥한 땅에서 키우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푸른 잎이 더 많은 배추가 많이 나오고요. 식감은 훨씬 더 좋아요. 엄마가 원래 가게를 하시다가 나가시면서 가게를 물려주시고 나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었어요. 손님이 갑자기 막 너무 없고 뭐랄까 시골이라고 외곽이라서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고 해서 색다른 뭔가 개발이 필요해가지고 여러 가지 해보다가 김치하고 돼지고기하고 이렇게 김치찜? 그런 걸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거 닭이랑 해봐도 괜찮겠다.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이야, 묵은지 닭볶음탕 메뉴 그렇게 탄생했군요. 빠빠 빨간 맛, 맵단짠의 정석. 묵은지와 닭볶음탕, 이 환상의 케미 보이시나요?
압도적인 비주얼로 침샘 자극. 입맛을 돋우는 게 딱 내 스타일. 취향 저격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와, 진짜 빨리 먹고 싶다. 우리는 누구? 닭의 민족. 빙고! 닭의 민족 먹방 타임 스타트! 와, 기대가 됩니다. 와, 이 통째로 이 튼실한 닭 한 마리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와, 힘을 안 줘도 이게 부드럽게 그냥 뜯어져서 나오는데 와, 이, 아,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이거요, 이거요. 이게 와, 아니 정말 보양식 막 녹두 이런 게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오, 오야. 와, 이 잡살이 야, 밥조차도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나요. 이열치열이라고 하잖아요. 이 더울수록 이렇게 뜨끈뜨끈한 삼계탕 먹으면서 아, 그렇게 보낸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부터 먹어야 되나 이게? 아, 역시 쭉 해가지고 또 손을 안 쓸 수가 없죠 이게. 아, 이렇게 쫄끔 막아가지고. 아무리 뜨거워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묵은지 닭볶음탕은 지금이 가장 맛있습니다. 아, 일단 닭이 원래 보양식이잖아요. 근데 닭을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이 닭볶음탕이에요. 이 전라도의 양념 맛, 그것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돌돌 싸는 이 맛이에요. 비벼도 먹고, 아유 진짜 이건 모르는 너가 정말 아쉽다, 아쉬워. 녹두, very healthy, you know? 그리고 이건 일반 삼계탕이 아니야. 바로 꼬지뽕 농축액이 들어가 있는 거의 그냥 보양식이라고. 어? 아, 진짜 이거다 이거. 네, 이렇게 삼계탕 뚝배기 한 그릇 뚝딱 먹고 정말 몸보양 제대로 하고 갑니다. 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요즘 막 습했다 더웠다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럴 때 지친 몸 몸보신 가득하게 이 얼큰한 묵은지 닭볶음탕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삼계탕 식당에 빈자리 어디 있나요? 어우, 우리 어머니 뚝배기 바닥까지 싹싹 긁어드시는데 이게 바로 삼계탕 인기 인증이죠? 일단 맛있고 건강하고 꾸지뽕 들어가고 삼계탕이 보양식으로는 최고 좋습니다, 여름에는. 뭐니뭐니 해도 꾸지뽕 삼계탕이 최고입니다. 묵은지 닭볶음탕의 전사들도 보이시죠? 얼마나 맛있게요. 이 꼭다리 부분이 좀 식감이 이게 씹어보면 좀 씹는 맛이 있어요, 이게. 다 먹고 국물에 밥도 볶아 먹으면 맛있어요. 묵은지 묵은 장맛이 좋다고 최고의 일미입니다. 올 여름에 꼬지뽕 삼계탕 많이 드시고 건강한 여름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은지 닭볶음탕 드시고 뜨거운 여름 기운 내세요.
지치기 쉬운 무더운 여름, 닭 요리는 언제나 진리. 그러나 누구나 반할 수밖에 없는 가심비 최고 삼계탕이 백미. 오, 저 닭고 오늘 저녁 닭 요리 고! 맵짠단의 정석 묵은지 닭볶음탕이 찐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선택은?